불광사 대중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광입니다. 제가 불광사에 그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좀 하고 또 이후에도 좀 오고 그렇게 했는데 오랜만에 우리 대중들 불광사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주지신 동명스님께서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왔는데 평상시에 항상 우리 주지신을 저는 존경하고 너무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렇게 제가 오기는 했는데요. 하여튼 너무 반가웠는데 또 오니까 우리 구담스님께서 또 총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요즘 불광사 대중 여러분들은 참 좋으신 훌륭하신 스님들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네, 네. 조금 전에 청법가를 하고 삼배를 하고 입정을 하시고 했지만 이것은 다 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래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 법사로 왔으나 저는 뒤에 계신 부처님과 역대 조사 큰 스님들을 대신해서 그 말씀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그러한 의식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부처님의 법이 소중하고 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도 그 의식의 의미를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예. 예. 우리 주지스님께서 보현 행원품, 화엄경의 보현 행원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오늘은 보현 행원품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늘 화엄경을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 늘 화엄의 세계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엄경을 많이 못 읽고 있는데요. 덕분에 스님 덕분에 또다시 보현 행원품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독송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아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현 행원품은 아무리 읽고 아무리 외우고 아무리 봐도 항상 감동적이고 마음을 다잡게 되고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바르게 살고 있는지 정말 부처님 설법대로 가르침대로 우리가 이 법계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참 감동적인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발언문을 하셨지만 우리는 항상 내가 잘났다고 하는 아상과 아만 속에서 타인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이 몰라서도 비방을 하고 알면은 또 아만심에 아상으로 비방을 하고 그렇게 구업들을 짓고 삽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화엄경을 읽어보시면 화엄경의 특징은 나쁜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시죠? 예. 예, 뭐 이렇게 번뇌다 뭐 이렇게 안 좋은 것이다 그것이 있는데 끌어내가지고 없애고 뭐 이런 내용보다는 세상의 모든 게 다 한마음 일어난 건 다 부처님 마음이니까 그 방향성을 조금 한 생각만 바꾸면 그것이 다 그 조금 전에 냈던 그 분별심 탐진치의 삼독심도 한 생각 바꾸면 알고 보면 다 보광명지의 발현이다. 그러니 한 생각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좋은 거 나쁜 거 구분하고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렇죠? 화엄경은 자꾸 읽다 보면 그래서 읽다 보면 점점 마음이 넓어지고 점점 그냥 생각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이렇게 넓은 세계가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갇혀서 살고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현 행원품이 맨 마지막에 딱 있는데 우리 광덕 큰 스님께서도 그냥 제가 예전에 큰 스님이 나눠주셨던 요만한 책자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마지막에 보현행으로 보리 이루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보현행으로 보리 이루리.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우리가 수행을 하고 삼매에 들고 가진 그 난행과 두타행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 다 포함해서 결국 보현행이라고 하는 걸로 수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리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타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쨌든 내가 이렇게 수행을 해서 회향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많이 깨달아서 많이 알고 많이 쌓아서 어디다 쓸 건가. 이 보현행을 통해 가지고 이 회향을 해서 이것으로 나는 보리를 이루겠다. 이 말이 보현행원품에 있어요. 광덕 큰스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제 월축 큰스님도 논문도 쓰고 전집 내는데도 참여를 했는데 광덕 큰스님께서 총무원에 계실 때 그 바로 밑에 월주 스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월주 스님도 항상 이 보현행 오보리 보현행으로 보리를 이루겠다 라고 하는 걸 삶의 방편으로 딱 축으로 삼으시고 평생을 지내시면서 다른 분들 성불하시는 동안 나는 못해도 나는 온 세계 사람에게 보현행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원력을 세우셨는데 사실은 논문에는 말씀 안 했지만 광덕 스님, 큰 스님과의 인연에서 그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거는 월주 스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말씀에 나오거든요. 이만큼 수도 없이 많은 8만 대장경 구절이 있지만 그 가운데 나는 어떤 구절을 삶의 목표로 삼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의 근기와 원력과 어떤 큰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데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 보현행으로 보리 이루리 하라고 하는 경문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삼세일체 제열애와 최승보리 제행원을 악의 공양 원만수하야 이보현행 오보리로다 이렇게 놨잖아요. 그죠? 삼세일체의 모든 열애와 가장 수승한 보리와 모든 그 행원을 내가 아주 모두 공양하고 원만히 닦아서 보현행으로서 보리를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서원이 보현 10대원 뒤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광덕 큰 스님께서 보현 행원품의 핵심을 뽑아내신 거죠. 수행이 다 끝나서 공부가 다 끝나서 보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보현행을 통해서 나는 깨닫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와 같이 우리 이 불광사를 통해서 세상에 펼쳐내셨던 겁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교육과 포교와 도심 포교, 그 다음에 출판, 그 다음에 그 모든 이 포교의 아주 근원적인 현대 한국 불교의 포교의 아주 그 모든 시작들을 우리 광덕 큰 스님께서 열었다고 할 만큼 이 보현 행원품을 아주 근간에 놓으시고 하셨다.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우리 모든 대중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그 구절 이보현행 오보리로다 하고 그 다음 구절이 바로 뭐냐면 일체열의 유장자하니 피명호왈 보현존이라 이랬습니다. 일체열에게 맏아들이 있으니 그분의 이름이 바로 보현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보살님들이 계시지만 일체열의 장자 맏아들은 보현보살님이래요. 예,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의 아버지가 부처님이고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법을 알리고 세상에 전하려고 하는데 그 전하는 맏아들이 보현보살님이래요. 예, 보살행의 상징이 보현보살님이거든요. 그래서 이 보현보살님의 행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 불교사를 공부를 하고 이렇게 쭉 불교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의문이 들었어요. 우리가 문수보살이 상주하신다는 곳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렇죠? 오대산 상원사에도 문수동자 계셔서 문수보살 나오셨고 지리산 칠불사에도 문수보살께서 문수전이 있고 그렇죠? 문수전을 모신 곳도 꽤 많습니다. 근데 보현전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보현전 법당을 잘 찾아보기 힘듭니다. 중국에 보니까 뭐 한두 군데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도 굉장히 항상
보현이라고 말이 들어가면 반드시 이제 문수와 함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쪽이 뭐 문수전이면 뭐 보현당이라든지 이렇게 대로 돼 있지. 보현전만, 문수전은 문수전만 따로 있잖아요. 근데 보현전은 따로 돼 있는 곳이 없어요. 그것은 분명히 이런 것이겠습니다. 보현보살의 행원이 법당 안에만 있을 수 없겠죠. 삼남한상 두두물물 전체, 이 84,000 모공찰, 이 털 구멍 하나하나 속에 수도 없이 많은 세계가 있는데, 진진찰찰의 세계가 있는데, 화엄의 435에 입각해서 그 세계가 전부 보현보살의 행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법당 안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우주법계 전체가 그냥 보현전인 것이죠. 우리 보현행을 하는 그런 도량이 될 수 있고, 그 이 세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의 큰 뜻은 그러한 뜻이었는데, 오히려 보현전이 없으니 오히려 보현보살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어요. 보현보살을 늘 참배를 하고 늘 절을 하고 보현보살 정근을 하고 했으면 안 그랬을 텐데,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다 정근을 하는 곳이 있는데 보현보살 정근은 잘 안 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현보살 10대원을 우리가 늘 독송을 하고, 그 다음에 한번 보현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우리 이 밴드라고 하는 이 핸드폰 안에 그냥 이 세계에서 그냥 밴드에서만 우리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영공하는 대중, 하루도 빠지지 않는 대중들에게 우리 보현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매일 보현보살, 보현보살, 보현보살 정근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저도 이 보현보살 정근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제 각 기도를 할 때마다 나타나는 특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보현 기도를 하면, 보현보살 기도를 하면 특징이 어떠냐면 굉장히 힘이 있어요. 뭔가 좀 파워가 셉니다. 느낌이. 이 여러분 지혜나 지식이나 이런 부분도 강력한 거지만 사람을 바꾸는 거잖아요. 사유가 달라지면 세상이 바뀌듯이 문수보살의 지혜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사유를 그냥 완전히 그냥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현보살은 행원의 보살님이라서 그런지 힘이 있고, 여러분 아주 그 파워풀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보현보살, 보현보살 정근을 해보십시오. 부처님의 맏아들이라 하시는데, 모든 부처님의 맏아들이라 하시는데 보현 기도를 하셔서 가지고 한번 정근을 한번 해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보현보살 정근을 해서 우리 이 불광사에서부터 광덕큰 스님의 보현 행원포노에 입각해가지고 여기에 모든 근본이 이루어졌듯이 보현보살 정근을 좀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보현보살 할 때는 우리는 화엄경 약창계라든지 법성계라든지 그 다음에 보현 10대원이라든지 함께 독송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화엄경도 결론은 보현보살이잖아요.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에게서 발심을 해서 53선지식을 다 거쳐서 묘각 단계인 미륵보살을 만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서 문수보살에게 돌아갔더니, 원위치에 돌아갔더니 마지막으로 보현보살에게 가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떤 수행이든 공덕이든 조금 남는 게 있으면은 전부 다 회향하는 것은 전부 여러분들 보현행이 된다, 보살행이 된다. 그래서 세세상행 보살도 하리라,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현 행원품을 간략하게 그냥 제가 요약을 했고, 다 설하기는 힘드니까, 이 보현 행원품이 여러분 원래 이름이 입부사이 해탈경계 보현 행원품이거든요. 부사이, 사유할 수 없는 그 해탈경계로 그런 속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보현보살의 세계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입의 의미가 중요해요. 입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게 뭐냐? 우리가 입산한다. 출가하실 때 스님들은 입산한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러 오시는데 산에만 들어가는 게 입산이 아니거든요. 입산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뭐냐? 그 다음에 입법계품이 있잖아요. 법계로 들어간다. 입법계품, 입법계라는 말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선정에 들어간다고 우리 입정한다. 조금 전에 여러분 입정하셨잖아요. 입정한다. 이 입의 의미가 뭐냐?
입 부사의 해탈 경계 보현 행원품에 대한 청량소의 청량국사의 이 주석에 보면 입을 입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첫 번째 신입이랍니다. 몸이 먼저 들어간대요. 몸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심입 마음이 들어간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먼저 모든 걸 할 때 마음이 먼저 움직여서 몸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몸이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간대요. 여러분 출가도 몸 출가가 있고 마음 출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몸은 출가를 했는데 마음이 아직 출가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몸이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움직임의 시작은 몸이 움직이고 모든 여기서 마음은 굉장히 깊이 있는 부분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움직여도 몸이 움직이지 않으면 수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교도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대학 8조목에서 수신위본이라 그랬어요. 몸을 닦는 게 근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을 닦는 데 근본이란 거는 정심, 마음을 바로 하는 게 있는데 정심위본이 아니고 왜 수신위본이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서 유가 그 주석서에도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해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마음 내기가 오히려 더 쉽다. 몸이 움직이는 게 어렵다. 몸이 움직이는 게 어렵다. 여러분 등산하라 그러면은 뭐 등산 마음으로야 뭐 에베레스트도 등정하죠. 그러나 우리 집에 있는 문지방을 넘지 못합니다. 문지방산을. 몸이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수행의 기본이 일단 몸이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마음이 들어가고 몸이 들어간다 하지 않고 먼저 몸부터 들어가고 마음이 들어간대요. 과연 보현 행원품에 대한 주석으로 멋진 주석인 것 같아요. 보현 행원이라고 하는 이 부사의한 해탈 경계로 들어간다고 할 때 몸부터 움직여라. 수행을 하겠다 발심을 했으면 몸부터 움직여야 된다. 그래서 신입입니다. 몸이 들어가서 마음이 들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산에 들어간다, 법계에 들어간다, 선정에 들어간다 할 때 능과 소가 있잖아요. 이걸 뭐 서양 철학에서는 주관과 객관이라고 하지만 주객이라고 하는 게 원래 본래 없으니까 우리 불교에서는 능과 소라 그래요. 그걸 서브젝트, 어브젝트를 능과 소라 그러는데 내가 어떤 마음이 들어가고 몸이 들어가서 능과 소가 사라지는 거래요. 들어가는 나도 없고 들어가는 대상도 없어진대요. 진정한 입사는 산에 들어갔는데 내가 있고 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산이 다 사라지는 경계. 불의의 세계. 그게 진정한 들어가는 들 입자의 뜻이래요. 법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들어가는 내가 있고 들어가는 처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경계가 다 함께 사라지는 경계입니다. 한 덩어리가 된다 이거죠. 여러분 선정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참선에다 활용하시면 되죠. 참선을 해서 내가 입정을 하겠다. 입정을 해서 부사의한 해탈 경계인 부처님의 세계와 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제일 먼저 뭡니까? 몸부터 들어가야 돼요. 앉아야 됩니다. 서서 누워서 행주자 어묵동쟁에 다 참선을 할 수 있으나 왜 우리가 부처님 불상을 모시고 공부를 합니까? 사람이 선정에 들어가기 가장 좋은 자세가 일단 앉는 거라는 거죠. 백회와 회음이 일자가 돼서 삼각형이 딱 되면서 하단전이 딱 무게중심이 잡히면서 앉아 있으면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가 되기 때문에 일단 좌선이 일단 기본 자세가 된 겁니다. 부처님도 그래 하셨지만 우린 부처님을 따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몸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발심을 하지만 그 다음에 마음이 선정에 들어간다는 건 여기에서의 마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번뇌망상이 사라진 상태로 오롯한 마음으로 그 일념의 세계로 무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엔 내가 수행하는 나와 우주법계 그것이 두 개가 아닌 하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화두를 들건 명상을 하건 윗바사나를 하건 연부를 외우시건 다라니를 하시건 사구계를 외우시건 그 어떤 걸 하시더라도 내가 수행하고 있는 어떠한 수행법이 있잖아요. 화두를 들면 화두가 소가 되지만 내가 화두를 드는 내가 있으면 능이 되고 소가 되지만 이 두 개가 한 덩어리가 돼서 두 개의 세계로 나눠지지 않는 세계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입정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교학 가운데 화엄경의 세계가 선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교학의 단계인 거죠.
이 속에 다 있어요. 화엄경 열심히 보시면 참선하고 수행하는 법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이 엄청난 경전들을 우리가 다 수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속에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그럼 보현보살을 그 여러분 그 이 범어로는 밑에 해놨죠. 사만다, 그죠? 사만다 부하드라, 그죠? 사만다 부하드라를 해서 뜻이 넓게 뛰어남, 넓게 길함, 변길이라고 했는데 변길이라고도 쓰지만 이걸 보현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두루보자 어질현자. 그래서 여기에 길하다, 뛰어나다, 아주 훌륭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보자와 현자를 나눠놨습니다. 청량국사께서 청량국사는 평생 경전이 아니면 설하지 않고 경전이 아니면 보시지 않았답니다. 105세까지 사셨는데 모든 국왕에게 몇십 차례에 걸쳐서 화엄경만 설하셨대요. 그런데 이 어른이 나중에 입적하시고 나서 다비를 했더니 눈으로는 경이 아니면 보지 않고 입으로는 경이 아니면 말하지 않았답니다. 일체 비방하거나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없이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된 말만 하고자 하고 원력을 세우면 뭐 하면 됩니까? 경전만 독송하면 됩니다. 그 이외에는 다 마음이 일어난 내 망상 경계에서 나오는 감정의 말이니까 바른 말만 하고 올바른 말만 하고 진실된 말만 하고 거짓된 말을 하지 않겠다. 발언을 세우면 경전만 계속 독송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셨던 분이 청량국사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비를 했는데 눈하고 혀사리가 나오셨어요. 혀가 안 탔답니다. 눈이 안 탔고 그래서 혀사리 그다음에 눈이 사리가 나오셨다 그래요. 경만 보시고 경만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석을 달아놨는데 보자의 의미가 열 가지의 두루보자잖아요. 이게 변기를 할 때 변, 그죠? 사만다라고 했을 때 이 두루라고 하는 뜻에 열 가지가 있다. 한문은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이렇게 두루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 구하는 것이 두루합니다. 둘째 교화 대상이 두루하다. 세 번째 번뇌를 끊는 것이 두루하다. 네 번째 사행, 2와 4에 있어서 사행이 두루하다. 실천하는 거죠. 이행이 두루하다. 이행이라고 하는 건 수행하고 공부하고 공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행이 두루하다. 걸림없는 행이 두루하다. 이 양변을 여여가지고 하나가 돼서 걸림이 없는 것이 두루하다. 융통함이 두루하다. 일어난 큰 작용이 두루하다. 체와 용의 세계에서 이제 용의 세계가 두루하다. 행하는 처소가 두루하다. 수행 시간이 두루하다. 열 가지 두루함이 섞이되 난잡하지 않아서 보현행이 된다. 각자 각자가 따로따로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융통이 되되 난잡하게 섞이는 것도 아니면서 살아있다. 이게 이제 화엄의 이 무예법계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두루하다는 것의 열 가지 의미랍니다.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화엄경에는 주석서거들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현이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순하고 유연함을 이르며 또 진선, 참다운 선을 말하니 진리에 잘 부합하기 때문이요 법계의 선이 보현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 보현이라고 그러면 두루 열 가지 두루함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진선으로 간다. 참된 선으로 간다. 이건 선악시비가 끊어진 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현이라 그래요. 이게 보현보살 이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현보살 정분도 일평생 한 번은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부처님의 장자라 하시는데 우리는 법당이 없다 그래서 잊고 살아요. 우리 보현보살을 늘 잊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가 되셔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밥을 하고 옷을 입히고 키우고 하는 모든 게 보현행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누굴 위해서 뭐 공덕을 짓는 게 전부 보현행이에요. 보현행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 가지 대원 가운데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예경제불원입니다.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는 것이다. 칭찬열애원이다. 열애를 찬탄합니다. 광수공양원 널리 공양을 닦음이다. 여러분 여기서 공양을 닦는다는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공양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으로 생각하는 거죠. 맞죠? 이 숫자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참회 업장원이다. 업장을 참회합니다. 수희 공덕원이다. 남의 공덕을 따라 기뻐합니다.
전법륜원이다. 법륜 굴리기를 청하는 것이다. 원이다. 청불주세원이다. 부처님께서 세상에 머무시기를 청하는 것이다. 상수불학원이다. 항상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겠다고 하는 원이다. 항순중생원이다. 항상 중생의 뜻에 늘 따라주는 원이다. 보계회향원이다. 널리 다 두루 다 회향하겠다고 하는 원이다. 이게 이제 열 가지 원입니다. 이게 여러분 늘 우린 불교에서 너무 이런 말을 많이 들으니 이 말을 듣고 머리에 폭포수처럼 맞은 것 같은 법방망이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좀 안 들 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광수 공양원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하나 그 많은 가운데 하나 보려고 해요.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제가 다른 재주도 없는데 출가하기 전에 좀 공부도 좀 했고 하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는 막 그냥 지금 이런 식으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진 게 바로 이 광수 공양원이에요. 여기에 있는 공양에는 여러분 육법 공양이 있어서 공양에 얼마나 다양한 모든 공양이 다 공양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공양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근데 이거를 수행으로 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저는 마음이 활짝 열리면서 그래 난 이래 살아도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냈어요. 그냥 공부나 하면서 좀 어렵게 공부할 수 있는 걸 약간 쉽게만 설명해드리는 부분으로만 가지고도 막 부처님 제자로서 불제자로서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그대로 광수공양원 있는 부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남자여 모든 공양 가운데 법공양이 최상이니 이른바 설하심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이며 중생을 이롭게 하는 공양이며 중생을 섭수하는 공양이며 중생의 고통을 대신받는 공양이며 부지런히 성근을 닦는 공양이며 보살업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며 보리심을 여의지 않는 공양이니라. 선남자여 앞과 같은 공양의 한량없는 공덕을 한생각 법공양의 공덕에 비교한다면 백분의 일이도 미치지 못하며 천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모든 여래께서 법을 존중하시는 까닭이며 설하신과 같이 수행함으로써 모든 부처님을 출생시키는 까닭이니라. 만약 모든 보살들이 법공양을 행하면 곧 여래께 공양 올림을 성취하니 이와 같은 수행이 진실한 공양인 까닭이니라. 이 넓고 크고 가장 수승한 공양은 허공계가 다하며 중생의 번뇌가 다하면 나의 공양도 이에 다하려니와 허공계와 내지 번뇌가 다할 수 없으므로 나의 이 공양도 또한 다함이 없느니라. 생각 상속하여 끊임이 없으나 몸과 말과 뜻의 업은 피로해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 맨 위에 있는 구절은 한자로도 써놨습니다. 제 공양 중 법공양 최라. 모든 공양 가운데 법공양이 가장 수승하대요. 아무것도 드리는 게 없어도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공양이 된다. 이것이 최고의 공양을 닦는 일이 된다. 부처님 말씀만 전해도 나는 중노로 타고 사는 거구나. 이 마음을 여기서 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저에게는 위안이 되고 감사한 말씀이셨어요. 다른 능력이 별로 없는데 일도 잘 못하고 뭐 잘하는 게 없는데 이 보현행원품에 광수공양원에 이 말씀이 있으니 얼마나 기쁜지 이 기쁘기가 한량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조금 전에도 우리가 청법계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오시더라도 청법계를 하는 이유는 법을 청하는 이유는 법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나오셨잖아요. 모든 여래께서 법을 존중하시는 까닭이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주지스님도 지금 대중스님들도 다 그러하지만 저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존중하고 부처님 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의식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법을 존중하는 마음, 여래께서도 법을 존중하신다. 만약에 여기 부처님이 오신다 그러면 법사가 있다면 부처님도
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의식에 참여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큰 스님들 막 다 오셔가지고도 법사에게 다 그렇게 막 절을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아, 너무 민망했는데, 아, 이치가 여기에 있구나. 법을 존중하는 까닭이다. 근데 이 법을 왜 존중합니까? 밑에 나왔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설하셔가지고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면, 어떤 분이 발심하셔서 법을 듣고 수행하시게 된다면 부처님이 출생을 한다. 이 법문에서 부처님이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을 설해서 지금 부처님을 새롭게 이 탄생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법이 존중을 하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공양이 법공양이다, 이렇게 되시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게 여러분 보현 행원품에 나옵니다. 법공양 최라. 여러분들 부처님 경전이나 부처님의 어떤 그 말씀을 담은 책들을 법공양하는 걸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 법공양이 가장 소중하다는 말씀이 이 보현행원품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여러분들도 법화경에도 오종법사가 되니 여러분들도 법사가 되시라 하는 거 아닙니까? 법을 모르고 있는, 이 부처님의 법을 모르고 있는 분에게 사국에 하나라도 전한다면, 그렇죠? 그 공덕이 얼마나 수승한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수승한가? 그러면 그것이 곧 열애를 이 땅에 출현시키게 하는 그 어마어마한 역할이 여기에 담겨 있다. 이걸 우리는 닦는다고 표현합니다. 공양을 닦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이 법공양을 많이 닦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걸 보다가, 보현행원품을 보다가 처음 봤을 때 곧장 의문이 하나 들었어요. 청불주세은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청불주세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주하시도록 청하는 원이다. 여러분, 부처님은 열반에 드셔가지고 여기에 계신 건가요? 열반에 드셨는데? 우리와 함께 이 세계에 주하게 해달라는 그 원을 가지고 청한다는 게, 이게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보현행원품을 보는 분은 처음 이 구절을 보고 의문이 들어야 되고, 웬만하면 의문이 드실 겁니다. 부처님 열반에 드셨는데, 용수중론에 보면 부처님은 열반에 드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아미타 부처님처럼 서방정토 극락세계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여러분, 부처님은 열반에 드셔서 어디 계신 겁니까?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그 용수중론에서 하는 말씀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우리 중생심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늘 나오는 말이 있다 해도 삼십방이요, 없다 해도 삼십방이요, 있는 것이 없는 것이요,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있다 그러면 있다는 거에 집착하고 없다 그러면 없다는 거에 집착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대요. 이런 사유로는 알 수가 없대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중생심으로 부처님이 여기 지금 열반에 드시면 일단 여기에 그냥 또 몸을 받아서 윤회에서 오시지는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기 함께 계시자고 이렇게 우리가 원을 가지고 이렇게 보현 10대 원을 가지고 할까?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보현 행원품에 나옵니다. 우리가 7번에 7번째 청불주세원에 있는 그 부분에 핵심 부분만 뽑아왔으니까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선남자여, 부처님께 세상에 머무시기를 청한다는 것은 있는 바 온 법계 허공계 시방 3세 일체 부처님 세계에 극히 미세한 틸끌수의 모든 부처님 열애께서 장차 열반에 드심을 나타내 보이시려는 분과 모든 보살과 성문과 연각과 유학과 무학과 내지 일체 선지식들에게 내가 다 권청하되
열반에 들지 마시고 일체의 부처님 세계에 극히 미세한 티끌수의 급을 지나도록 일체의 중생을 이롭고 즐겁게 해주소서라고 하는 것이니라. 열반에 드신 부처님도 여기 계셔달라고 청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아무리 열반에 드셨어도 이 세계에 함께 주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반에 드심을 보이시는 분을 열반에 못 드시게 잡는 것도 천불주세나 부처님은 열반에 드셔도 우리를 마다하지 않는 거고 화엄에 입각해서 보면 여러분 모든 분이 부처님인데요. 맞죠? 모든 분이 부처님이니까 우리는 어딜 가도 선지식이 있고 어딜 가도 나의 부처님이 있고 나의 이 선지식 스승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어디든 계시거든요. 모든 분을 부처님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경 제불원이라고 모든 부처님을 예경하는 게 부처님만 예경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부처님 모든 중생들이 알고 봤더니 부처님이더라 라고 하는 게 우리 화엄의 뜻이니까 세상 모든 분을 예경하고 존경하는 거죠. 부처님을 존경할 줄 아는 분이 남은 존경을 못한다 이러면 이게 불자가 아닌 겁니다. 첫 번째부터 패턴이 달라진 거예요.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부처님을 예경하는 그 마음으로 모든 분을 나의 부처님으로 생각하고 예경하는 마음을 배우는 거고 그리고 모든 열애를 찬탄하고 칭찬하고 찬탄하는 것도 남에게 무조건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분이 모두 부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모든 내가 참회할 게 없는데 왜 참회를 합니까? 성철 스님 참회할 게 그렇게 많아서 맨날 108배 참회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이 우주 법계에 회향을 할 때 모든 공덕을 다 해서 여러분 대속 참회를 하는 겁니다. 세상에 누군가 나쁜 일을 한다면 내가 그분의 죄까지도 참회를 해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죄를 없애서 벌을 받지 않도록 내가 대신해서 참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이 참회원입니다. 부사이방의 진표율사께서 우리가 미륵이 오시기를 소원했던 우리 국가, 우리나라였는데 나라가 서로 갈려져서 서로 싸우고 전쟁을 일으켰으니 제가 대속 참회를 하겠습니다 해서 바위에다가 몸을 찍으면서 망신, 몸을 다 그렇게 다쳐가면서도 참회를 대속 참회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미륵이 나타나셔서 금산사 법주사 금강산 발현사 삼회설법하는 도량을 말씀을 해주셨듯이 그와 같이 이렇게 참회도 내 혼자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말이죠. 참회도 회향이 있다. 그러듯이 여기에 청불주세원도 똑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떻게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남아서 우리에게 설법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원이 근본이기는 하나 그 밑에 있지 않습니까? 보살님도 계시고 성문도 계시고 영각도 계시고 유학, 무학. 무학은 아라한이니까 유학이라는 것은 아직 아라한이 되지 못하신 그 성문 스님들도 영각승 여기 그 유학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모든 일체 선지식에게 이 세상에 계셔서 저희들에게 법을 전해주시고 저희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일체 중생을 이롭게 즐겁게 해주셔서 하는 원을 하는 것이 이게 청불주세원입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이 입적하시고 나면 속한 사바하소서 빨리 오셔가지고 다시 법을 설해주소서 하는 원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청불주세원에 입각한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대승에서는 이 무학이라고 하는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다고 하는 우리 무학대에서도 계셨지만 그 무학이라는 게 공부한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공부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아라한을 뜻하는 것이고 이 다른 말로 해서 불래라 그래요. 다시 세상에 오지 않는다. 윤회에서 다시 세상에 오지 않는다. 이게 무학이고 아라한이지만 청불주세원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 우리 대승에서는 여러분 재레인이라 그래요. 불래가 아니라 다시 오신답니다. 아라한도 보살 지위를 가진 수승한 공부가 다 마친 분들도 미륵이 오시기 전까지는 한량없는 중생이 고통을 받고 계시니까 다시 아라한과를 얻은 분이 업생으로 이 세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원생으로 원력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법문을 계속해 주십시오. 중생을 이롭게 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청을 하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재레인이라 그래요. 다시 왔다 해요. 불레에서 다시 왔다 해요. 아란에서 끝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아란이 못 돼서 공부가 끝이 안 돼가지고 업장이 두터워서 다시 이 생에 오신 게 아닙니다. 대승에서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공부 끝나신 분들이 다시 오신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역대 조사 스님들이 막 여러 생을 반복해서 막 오십니다. 오조 보변 선사가, 오조 홍인 선사가 새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름을 오조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오조 홍인 스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몇백 년 뒤에 법이 쇠퇴해질 때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내 등산불을 그대로 조사전에 해놔라. 내가 올 때는 이 팔이 들려있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몇백 년 지나서 불법이 그 오조 홍인 스님이 육조 해능의 스승이시잖아요. 당나라 때 분인데 송나라 이후에 오셨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조사전에 팔이 이렇게 들려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스님들이 가사장상을 수하고 오늘 오조 스님이 오신다. 그리고 기다리셨대요. 그 다시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법당을 가지 않고 바로 조사전으로 들어가서 이 팔이 들려 있는 등산불에 향을 이렇게 올리면서 일주향을 올리면서 그때에 전생에 본인에게 현재의 본인이 인사를 하면서 오랜만에 만났다 하면서 이렇게 딱 등장을 하시면서 그분이 오조 법연 선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조 법연 선사 밑에 아주 엄청난 스님들이 나오셨잖아요. 이 원호극근 선사가 그런 분 아닙니까? 그래서 대혜종보 스님이 와서 가나선을 새로운 참선을 하게 만들어준 그런 그 일례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공부가 안 돼서 무학의 경지, 아란의 경지에 못 들어가서 안 오신 분, 못 오시는 게 다시 오신 게 아니고 재례입니다. 화엄해 보십시오. 이렇게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중생이 있는 한 업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라 원력으로, 원력 수생하셨다. 그래서 이 대승이 위대합니다. 이 대승 경전을 수지독성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예. 보살도를 행하기 위해서 세세상행 보살도를 행하겠다고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공부가 다 끝났던 분들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딱 보시면 막 이렇게 이 근기가 수승하시고 이런 분들은 다시 오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은 앞으로 미륵이 오시기 전에는 이제 1만 2천 도통군자가 일시에 다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잠깐 암흑이 있대요. 다들 욕심 부리고 싸우고 하는 그런 세상이 한번 온답니다. 그랬다가 1만 2천 도통궁자가 재레인이 돼서 다시 오셔가지고 새로운 불법의 시대를 열어준다. 이게 여러분 대방등 대집경 같은 부처님 말씀에 경전에 다 나와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가섭존자는 열반에 드셨어요? 미륵경에 열반에 안 드셨잖아요. 가섭존자 공부 안 됐다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가섭존자가 언제 열반이 듭니까? 미륵 삼부경에 의하면 미륵보살이 오셔가지고 미륵부처로 오셨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받은 금누가사, 그 금누가사를 미륵에게 입혀드려요. 그리고 나는 가섭이고 이분은 미륵불이시다. 내가 부처님을 대신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왔노라. 가섭존자는 열반에 안 들고 계신 거 아닙니까? 기사굴산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굴산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한결같이 그 장소에 있다는 게 아니라 늘 오셨다 가셨다 하면서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가섭존자가 부처님이 미륵불이 오셔가지고 가사에 입혀주시고 마지막 법을 설하기 시작할 때 그때 비로소 가섭존자가 하늘 위로 쫙 올라가서 하늘 위에서 다비가 돼서 말이죠. 뼈와 사리가 쫙 떨어지면서 이 사리가 법문을 하잖아요. 미륵삼부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가섭존자가 열반에 드신대요. 내 할 일을 마쳤다고. 가섭존자 이후로 역대 조사 스님들이 가섭존자가 그러한데 어찌 다른 조사 스님들이 혼자 열반낙을 즐기고 안 태어나시겠어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 화엄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청불주세언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내용을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수도 없이 많은 공부 끝내신 분들이 다시 오시고 가시고 오시고 가시고를 하신다. 그리고 저는 제가 이 왜 핸드폰에 나올 수 있는 유튜브 이런 거 왜 했는지 아세요? 재레인들이 오실 거다. 재레인들 오셔가지고 재레인들이 오시면 여러분 뭐 산속에서 TV도 안 보시고 뭐 컴퓨터도 안 하실 것 같아요?
다 오셔서 열 몇 살 된 타너 스님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전생에 스님 당신이 설했던 본문 내용이 나오면 갑자기 아래하식에서 번개와 같은 랑데부를 해서 갑자기 발심이 돼서 이 공부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 뭐지? 뭔가 익숙한데? 이러다가 갑자기 불법의 세계로 안 들어오시겠나. 제가 보니까 우리 큰 스님들이 일시에 많이 입적하셨어요. 저는 광덕 스님도, 큰 스님도 오실 때 됐다고 봅니다. 네. 한꺼번에 오셨다가 막 한꺼번에 가시고 막 이러시더라고, 큰 스님들이. 그쵸? 네, 제가 연구했던 타나 스님 1913년생이신데 1912년에 말이죠. 성철 스님, 향곡 스님, 소홍 스님 뭐 그 동갑이세요. 네. 그러니까 같이 오셨다가 막 같이 가시고 이럴 때는 좀 조용하죠. 요즘 조금 조용한 편이죠. 근데 지금 어딘가 다 와 계셨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청불주세원을 열심히 하시면 갑자기 내 옆에 선지식이 그냥 나타나실 수 있다. 여러분 엄청나게 고생을 하지만 그 분야의 최고 대가를 만나는 순간 공부가 쉽게 끝나요. 맞죠? 선재동자가 전생에 공부를 별로 안 했답니다. 근데 인연복을 많이 지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재물재자가 붙어 있어요. 인연복을 많이 지어 놓으셨대요. 어디든지 여러분 좋은 분이 있으면 인연을 맺어야 됩니다. 이게 전부 청불주세원 같은 겁니다. 항상 곁에 계시기를 바라주고 우리는 언제든지 선지식과 인연이 되기를 기도를 하고 와주셔라. 여러분 우리 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온 세계가 지금 시끄러운데 정말 재례인들 정말 공부 끝나신 분들이 빨리 오셔서 이 세계를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게 뭡니까? 보현행이에요. 그러니까 보현보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광덕스님 큰 스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불광사가 보현행으로는 거의 탑입니다. 맞죠? 이해 이거 확신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도량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절실하게 인지를 하셔가지고 마음을 그냥 편하게 하셔서 오로지 큰 스님의 가르침대로 수행대로 우리 스님들을 믿고 그렇게 멋진 기도를 잘 보현행, 보현보살행 이 화엄의 보현행에 여기가 아주 최고의 도량 아닙니까? 열심히 정진하시고 항상 보현행원품을 독송하시고 발언문을 독송하시고 이렇게 해서 멋진 기도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불법이 전할 수 있도록 법륜이 상전할 수 있도록 큰 기도와 수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기회를 만나서 저도 아주 신명나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